자, 14번. 도입이죠. 도입. 안으로 끌고 왔다 이거야. 새로운 기술을. 자, 다음에 like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be likely 투부정사 쓰죠. 또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일 때는 투부정사 쓰죠. 여기 most 쓸수 있어요. 다음에 그냥 most 쓸게요. most likely.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여기 will 써볼게요. will. will most likely.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죠. will이니까 동사 원형. 조동사 썼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죠. 이때 likely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likely가 부사로 쓰이면 아마도라는 뜻이고요. likely가 형용사로 쓰이면 가능한, 쉬운,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will 못 써요. will be most likely 이렇게 못 씁니다. will 못 써요. 왜냐하면 likely가 가능한이란 미래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ill be likely to 부정사는 못 씁니다. will 절대 못 써요. 알았죠? 이때는 써도 돼요. 이때는 will most likely 이렇게 이때는 써도 돼요. 자, 둘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야. be likely 투부정사, be apt 투부정사, be inclined 투부정사, 다음에 be prone 투부정사. 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체크했고요. 자, will most likely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해요. 이때 to make 쓰면 안 돼. 큰일 나요. 이렇게 likely니까 to 부정사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지금 likely는 부사로 쓰였다고요. 됐죠? 이런 것들도 문법 시험 문제 조심해야 되고요. 아마도 make surgery, 새로운 도입이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도입이 어떻게 수술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make surgery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 논리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야. 수술하다는 make surgery라고 또안 써요. 수술하다. 무조건 perform 써야 됩니다. 무조건 perform surgery야. perform 써야 돼요. 됐죠? perform surgery. 아니면은 perform operation. 이게 operation on이 operate on이 수술하다야. operate, 아이, 글씨가 왜 이러냐. operate on이 수술하다죠. 그렇죠? so operate on 수술하다야. 그리고 perform surgery. perform on operation. on 쓸까? on operation. 다 수술하답니다. perform surgery. 수술하다. perform on operation. 수술하다. 됐죠? operate on 수술하다. 됐죠? 1번, 2번, 3번. 수술하다. 꼭 기억을 해주고요. 절대로 make를 쓸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술하다는 perform surgery야. collocation이에요. 자, make. 두 번째, 해석을 잘해야 돼. 도입이 수술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수술하다가 아니야. 그럼 메이크가 오형식으로 쓰였네요. 목적어,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요까지 닫게요.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목적격 보호 나와야죠. 주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쵸? 목적격 보호로는 make가 사역동사면은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요. 1번, 2번. 보호니까 명사 나올 수 있고요. 명사면은 목적어와 동격이겠죠. 3번이면 형용사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건 얘가 원인, 이렇게 하는 게 결과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게 하다잖아. make의 오형식 뜻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게 하다죠. 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입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술을 블랭크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읽어야 돼요. 됐죠? 두 문장 사이의 관계인데 체인징 시그널 있나요? 노란 거 빨간 색깔.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바로 뒤가 단서일 확률이 높죠? 필요하지 않은 게 들어가야 되네요. 반대말 화살표. 블랭크에는 필요 없어. 불필요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It, 뭐가? 이제 It는 뭐겠어요? 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죠. 가조 진주어로 볼게요. Get into 착수하다죠. 어디 안으로? Get이 해석이 안 되면 다 move야. 이동하다죠. 성가신이죠. 메시. 성가신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성가신 일을 커팅 오픈 어 페이션트. 원래는 컷. 아이고. 자르다죠. 요것도 잘 나오니까 아예 외우세요. 누군가를 자르는 거죠. 또는 something 나와도 돼요. 뭔가를 잘라서 목적어야 목적격 보호 오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오픈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엇 무엇을 뭐 하는 거야? 잘라서 오픈하는 게 개복이잖아. 개복하다죠. 우리가 개복 수술이라는 얘기는 뭐야? 잘라서 오픈한 다음에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목적어가 뒤로 잘 갑니다. 목적어 후치. 목적어 후치. 그래서 컷 오픈 개복하다야. 컷 오픈 개복하다야. 뒤에 목적어가 있죠? 무엇을 개복하다. 그래서 아예 외우세요. 컷 오픈 개복하다. 컷 오픈 개복하다. 그죠? 요즘은 다 레이저로 해서 웬만하면 개복 안 하죠. 그죠? 레이저로 다 하죠. 그지? 자. 다음에. 자, 그래서 쓸모없는 게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쓸모없는 거몇 번? A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기 없이 되었다,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나서 보기를 봐야 돼요. 보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말 되는 거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논리가 늘지 않아요. 자, obsolete는 무슨 뜻이에요? No longer used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물론 그 구식의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뉘앙스가 있어요. 삐삐 지금도 존재해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뭐 구식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뭐가 있어요? 하나만 쓸게요. outdated. 이미넌트는 임팬딩이죠. 임팬딩, 임박한이죠. 긴급한, 임박한. 이런 뜻이고요. 야, 오비트, 궤도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거잖아.
너티 얼마 주고 샀어? 100만 동이요. 이그저 비싼 티, 이그저비턴트, 터무니없이 비싼. 같은 말? 익스 토트가 뭐야? 비틀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토트가 트위스트, 비틀다죠. 그래서 익스토션 하면 강요죠. 비틀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강요죠. 익스토셔네이트 하면은 너희 지갑을 비틀어서 돈을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또 뭐가 있을까? 프라히비트. 금지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유저리어스. 아이고. 유저리어스. 유저리가 뭐야? 고리대금의라는 뜻이죠. 고리 뜯는 거야. 이자에 이자를 막 받는 거야. 그래서 고리 뜯는. 다음에 리버프. 예, 리버프가 저거죠. 저기 갈비뼈 부러진다. 바가지 요금이죠. 립오프가.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요 다섯 단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T번에 루가 붙으면 빚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물이 많은 건데 지금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루크러티브 하면은 돈벌이가 되는이죠. 돈벌이가 되는. 그래서 수지 맞는 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이 프라피터블이죠. 그렇죠. 돈벌이가 되는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수지를 맞추다. 유명한 수고가 하나 있습니다. 수지를 맞추다라는 게 make, ends, meet,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끝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0입니다. 0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돈벌이에서. 근데 이 끝을 요렇게 맞추는 거야. 벌지도 않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거죠. 0에 맞춰진 거죠. 끝이 맞춰졌다는 얘기는 0에 맞춘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안 벌었죠. 이 사람은 마이너스여서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그래서 수지 맞추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빚안 지고 살다야. 빚을 안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해석 잘하세요. 빚안 지고 살다. 정답은 A번입니다.